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안녕하십니까. 커피 하나 드릴까요? 커피 하나 줘봐라. 이거 다 커피죠? 이거 내장. 커피야. 싹 다. 주유 비고 됐노.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트야. 알람홈 아크바르. 하이. 아. 자, 일단은 예. 아, 목이 왜 이러지 갑자기? 노래방에서 완전 쏟았나 보네 그냥. 일단은 말씀 좀 드릴게요. 핵심 게스트 두 명이 빠다리가 났어요. 유선이 양은 아직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방송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예. 빠다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예. 저는 좀 어저께부터 살짝 불안했어요. 예. 좀 불안했는데 대천해수욕장 그 모텔에서부터 조금 약간 불안했었습니다. 야옹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됐는데 좀 아쉬워서 제가 조율을 좀 해서 야옹이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일인가 봐요. 네. 왜 그럴까요? 뭐 자세히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 일이 좀 마무리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지금 매일같이 밤새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2주 동안 계속 그것만 매달리고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버는 거야 대체? 그게 너무 궁금해. 그래서 좀 미루는 게 맞겠다 싶어서요. 4월 6일, 5일 정도로 미루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24시간 방송을 한다면 그냥 솔방으로 꾹꾹 채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쳐도 그게 그렇게 즐겁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게스트 방송을 그 안에 집어넣고 해야지 잔방송도 없이 15시간 동안 즐거움을 드리려면은 아무래도 게스트 방송 같이 좀 약간 아무튼 혼자서 방송을 하는 것들이 이제 줄을 잃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는 게 좀 여러분들도 보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다음 주로 예, 조금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스쳐간 이유는, 얼굴이 좀 부은 이유는, 지금 확 오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낮에도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체력이 버텨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잘. 예. 오늘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늘 방송엔 절대로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저 아시죠?
코트야. 아 춘배 어서 온나. 아 춘배야. 그 너가 사준 게 한 번도 끊김이 없이 잘 나오더라고. 내가 예전에 일렉트로닉 마트 가갖고 똑같은 거 샀었을 때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한 번씩 났었는데 간헐적으로 내가 산 게 불량품이었나봐. 네가 사온 건 아주 잘 된다야. 고맙다잉. 네, 너무너무 고마워.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예 맞습니다. 저는 좀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좀 피곤하고 조금 약간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신은 지치지 않았는데 몸뚱아리가 그런 것 뿐이니까요. 정신만 멀쩡하면 방송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커피 먹고 또 하다 보면은 금방 풀릴 겁니다. 자, 저를 걱정하시는 것만큼 풍선이나 쏘시고요. 예. 그게 옳은 처사입니다. 예.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걱정되신다면 예. 채팅 한 줄보다는 풍선 10개가 훨씬 더 오빠이네요. 우리 갓기 코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갓기 코트님께서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야 또 나이젤이 또 500개로 또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도 오늘 좀 시청료 좀 납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즐겁게 이렇게 잘 즐기셨으면 여러분들 내놓을 줄도 알아야죠. 내놓을 줄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들 천벌 받아요. 예 똑같은 상황에 한번 처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겠죠. 예 뭐지 나 이렇게 뭔가 노력했는데 나 되게 노력하고 내가 뭔가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뭐지? 왜 아무도 날 몰라주지? 라고 했을 때 저를 떠올리십시오. 아 내가 코트한테 베풀지 못했구나.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미안해 코트 형. 하지만 그때 가선 늦었습니다. 지금 쏘십시오. 오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축구 난리난 김민재, 손흥민 서로 언팔하고 난리났다고. 아 그래요? 젊고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둘 다 이름값도 있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예. 저번 월드컵 때 김민재가 좀 나가라고 이거 했을 때 저는 느꼈어요. 예. 아 둘이 뭔 사단이 나긴 나겠구나. 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24시가 좀 멀어졌게 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연기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너무 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갖추기를 바라는 거니까. 예, 알겠죠? 사랑해요, 형님. 아, 우리 부상근 107개 너무 고마워. 상근이 고맙다. 자. 자 축구 선수들의 뭐 마파를 하고 좋아요를 눌렀냐 안 눌렀냐 하면서 그 시누이질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의 그런 발전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두 선수 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선수 다 응원을 해주시고요. 네.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 갖다가 뭐 얘는 그릇이 됐네 안 됐네. 예. 아이고 우리 시아님 고맙습니다. 구두상까지 한꺼번에 쭉 올라가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끝까지 책임진 사람 못 봤어요. 축구 발전을 위해 코트에게 후원하세요. 맞아요. 그게 가장 옳은 처사예요. 축구 발전을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다면 저한테 쏴주세요. 예. 제가 두 선수에게 따로 예, 연락을 좀 해볼게요. 흥민아 좀 풀어라. 네가 더 어떻게 보면은
주장으로서 그게 있는데 조금 더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해야죠. 또 민재한테 민재야 그만해라. 어? 너 항상 입이 문제더라. 너의 그 실력만큼이나 인터뷰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성격 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선수에게 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얘기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트야. 코트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님께서 야 14도 15, 16, 17, 18, 19 이 공을 한번 누가 제대로 한번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아님 감사합니다. 22상까지 고맙습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건 이제 17반으로 계속 이제 백두산을 해가지고 백두산을 딱 채우자는 거죠. 네, 17반으로 아주 좋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일요일 방송부터 해갖고 월요일, 화요일, 예, 그리고 오늘, 예, 잠깐 또 키고, 예, 진짜 사실 하루도 제대로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코트야. 그냥 제가 코트야. 아이고 나 이제 밤, 아,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코트야. 패턴이 무너졌지. 지금 저의 상태는 패턴이 무너진 거라고 봐야죠. 패턴이 매우 무너졌다. 자는 것도 뭐 2시간씩, 4시간씩, 3시간씩 막 쪼개서 자고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얼마나 잤는지 뭐 언제 일어나고 뭐 내 상태가 어떤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진 상태? 네, 그런 상태긴 한데 뭐 그래봤자 방송 잘 하고 오늘 자 백두산 올려야겠죠. 백두산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자꾸 18개 19개 쏘면서 지금 이상한 짓 다들 하고 있죠. 네. 내려가진 않아요. 올려야죠. 올려야겠죠. 형님 바리 카페 300개 개입니다. 자리하겠습니다. 사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자님 고마워요. 예. 아우 그 카페까지 평택까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 자주 갈 거예요. 근데 다음에 저 가면은 한번 또 오세요. 근데 뭐 그냥 커피나 한잔 하고 쌈배나한테 피시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와줘서 너무 고마워. 팬들의 사랑에 굉장히 인류애가 충족되고 있어요. 예. 이번에 왔던 저 친구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저 천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 장비도 이렇게 이마트에서 손수 사다가 하나에 젠더 하나에 25,000원인데 그거 두 개나 5만원치 사가지고 또 그날 또 풍선도 많이 싸주고 예. 너무 고맙더라고. 팬들에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실제로 팬 만나면 뿌듯한가요? 네, 뿌듯하죠. 실제로 팬을 만났는데 팬을 역겨워하고 팬을 싫어하고 그러면은 미친놈 아닐까요? 예. 네. 그게 무슨 대먹지 않은, 네. 딱 봐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예. 네. 자꾸 대먹지 않은 그, 저 지저분하고 음흉한 질문을 하세요. 죽으세요. 그니까 너저분한 질문하네. 음흉한 새끼가. 언제 한번 또 개미털기 가야겠어요. 또 음흉함이 이렇게 충족되는 애들이 있어요. 음습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래도 좀 새벽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도 길고 방송 오랜만에 일찍 자리합니다. 아 우리 심술쟁이 바지 100개 너무 고마워. 100개 감사합니다. 소비하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24시에요? 내일부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셨군요. 25살 8년차 콧박이 첫 취업했습니다. 앞으로 시청비 납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약합니다 형님. 아 야 이 정도만 해도 뭐 확실하네. 노인 이빨 뽑기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야 랄프야 창문 좀 열어라. 예.
좀 열어줘. 아니 그 많던 인공눈물은 다 어디를 간 걸까? 내가 갖다 싹 다 버렸을라나? 집안에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집에는 없어요. 오케이. 넌 쓰는 인공눈물 없냐? 저는 요즘 렌즈를 잘 안 끼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울 거든요. 눈이 살짝 좀 건조해가지고 침침하네. 꽃이야. 미스테리 언제 하노 임마. 태구망태 고트님 말 걸지 마세요. 전 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말 걸지 마세요. 아, 자주 좀 불러주시고요. 자주 말 좀 걸어주세요. 저는 님이 좋아요. 예, 많이 좋아합니다. 퇴망고님 사랑합니다. 말 많이 걸어주세요. 예. 아까 질문이 뭐였죠? 미스테리 언제 하냐고요? 그건 언제나 예, 콘텐츠 경매를 통해서 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당신 어깨 동무 허락하고요. 예, 손도 좀 잡아드려. 와, 싼다. 씨발. 그래서 미스테리는 청결은 안 되죠. 예. 청결은 안 돼요. 미스테리 지렸죠. 최근 거, 최근 미스테리 폼이 지렸어요. 그래서 아마 찾으시는 거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풀 영상 보신 건가요? 코트야. 어린이집 취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네. 수영에도 잘하네요. 유튜브 댓글에도 면도 소리 싫다고요. 코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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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시아님 감사합니다. 코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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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코트야. 33두산까지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아님 고마워요. 네. 왼쪽 눈 괜찮다. 오른쪽 눈이 계속 거슬리네. 좀 더 그러면은 리뉴 갖고 와갖고 그 렌즈통에 한번 담갔다가 다시 낄게요. 저는 좀 차에 갔다 올게요. 차에 왜? 차에 있어요. 차에 인공눈물 있어? 네. 어, 좀 갖고 온나. 턱에 여드름 없는데요? 턱에 무슨 여드름이 있어요? 네. 렌즈를 왜 끼냐고. 안경 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생겼다 그래서 렌즈 끼는 거예요. 예. 그나마 볼만하다고 하셔가지고 생눈이. 코트야. 형 내 여사친 형팩이던데 3년 전에 형이 사진 보고 통화도 해본 기우 기우. 네 여친 쩔더라. 잘 사겨. 별다른 얘기 안 했나 보네. 아, 여친이 아니야? 여사친이야? 아, 그래. 네 여사친 쩔더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이유 얘 되게 괜찮은 애 같아요. 주이유라는 친구. 제가 방송에서 또 오렌지 먹고 이런 걸 또 봤나 봐요. 그게 되게 저기 보였는지 방송을 좀 보나 봐요. 제 방송을. 그래가지고 천혜향 한 박스를 보냈더라고요. 이게 뭐노 했더니 오렌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갖고 천혜향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까먹기 쉽게. 얘가 은근히 괜찮네. 사실 BJ한테 큰 기대를 안 하거든요. 저는 인격적인 어떤 그런 기대를 안 해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는. 근데 이거 한 박스를 딱 받고 나니까 얘가 참 괜찮은 친구구나. 그 친구가 ISFP라 그랬나요? 예, 내가 ISTP고 그래서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댓글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천으로 또 이사 온다고 하던데 바이크를 한번 태우고 또 한번 또 맛있는 거 한번 또 먹여줘야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좀 해가지고 한번 예 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남녀의 관계로는 전혀 전혀 그런 생각 하지 마. 전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립밤을 좀 바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크루아님도 죽으세요. 내가 사실 크루아님 제 방송에 이렇게 또 그 구독도 돼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좀 두려고 했는데 자꾸 장문 치면서 제가 자꾸 님 채팅 읽게끔 해보려고 잔대가리를 굴리고 대가리를 짜가지고 하는 그게 보여요. 100개 쏘면서 예,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시고요. 예. 아니 전 여러분들 채팅 다 읽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씹소리는 바로 쳐내는 편이라 네 그래서 좀 영양가 없는 개소리는 채팅창에 좀 안 올랐으면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소통하는 공간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씹소리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병신같은 넋두리를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제발 친구랑 카톡으로 하시고 예, 저랑은 또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 방송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채팅을 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방송의 주체가 저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은 자유롭게 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채팅 자유롭게 치는 게 맞죠.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못 알아먹었어요. 병신 같은 새끼를 봤나. 멍청한 새끼. 팬가입이 다 돼 있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알아먹게끔 설명을 했으면 쳐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진 건지 삐딱선을 타는 건지 내가 자유롭게 채팅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어우 좋네. 뭔가 샤한데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예, 쿨 그거. 아 쿨링이 좀 있네. 예. 어 좋네 좋네. 좋아요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그때 눈 아프면 안경 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렌즈를 기왕 꼈으면 오랫동안 써야죠. 예. 그 제가 오늘 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예.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렌즈빨이 잘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도 살짝 좀 충혈됐죠? 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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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습니다. 과잉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괜찮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유님이 감사하시대요. 주유가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까? 아, 하고 있네요. 예, 네, 열심히 하네. 참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랄프야. 예? 천혜향 좀 먹어보자. 아, 좀 썰어볼까요? 좋다. 코트 4만원짜리 골방에서 자는 거 보고 진짜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았다고. 4만원짜리 골방. 골방이 아니죠. 골방이라기보다는, 예. 여인숙이죠. 예. 아, 천혜향이구나. 예. 뭔 향 있는데. 예. 레드향. 레드향, 천혜향, 뭐, 별 향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고세 또, 그, 좀 말을 또 전달해 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 컴포스 커피 좋더라고요. 아, 어서오세요. 여기에 5개 10,000원이에요. 졸라 싸지 않아요? 근데 맛도 그럴싸해요. 네. 오늘 내 시청자 채팅 개 맛없네. 저도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군요. 한물간 요리사님. 지들끼리 뭐 한마디 해놓고 깨르르 하면서 배 잡고 부여 잡고 그냥 뒹굴뒹굴 거리는 게 아주 그냥 군홧발로 갖다 그냥 엉덩이 걷어 차주고 싶네요. 뭐가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걸까? 피식도 안 하는 그런 유머에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즐거우면 됐죠. 여러분들 즐겁고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됐어요. 예. 예. 아, 그리고 바이크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디테일링 샵에다가 저기 인천에 괜찮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 송도? 내일 낮에 2시까지 송도 가가지고 바이크 좀 맡기려고요. 12만원 주고 아주 깨끗하게 그냥 세차 한번 싹 시키려고. 깔끔하게. 아, 유튜브에 올렸던 거기, 아, 저기, 저거 말하는 거구나. 단톡방에 있는 친구가 유튜브 취미로 잠깐 했던 거라서 걔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요. 이미 접었고요. 직접 세차하면 되지. 근데 내가 직접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약품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뭔가 떼 빼고 광 내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디테일링 샵을 또 운영을 하시는 거니까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 없게요. 송도면 뭐 나쁘지 않죠. 내일 낮 2시까지 좀 맡겨놓고 예, 그렇게 하려고요. 가격 존나 오르시는 것 같다고? 개소리야. 제 거 뽀삐가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시죠? 엄청 커요. 말도 안 될 거요. 예. 부피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길 지나가다가 보이는 그냥 바이크 한 대 그냥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그거 디테일하게 그냥 이제 세차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 자주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누구한테 한 군데 가게 뚫어갖고 그냥 좀 맡기고 자주 얼굴 보고 하면은 잘해주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뚫러 가는 거예요. 예.
원래 다니던 곳이 있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좀 마시고 또 이렇게 저 비타민C도 좀 먹고 나니까 아주 좋네요. 근데 너무 많이 썰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먹니 랄프야. 너가 좀 먹어라. 예? 네가 좀 부어라. 네가 좀 먹으세요. 예? 아니 하나 두 개 드셔야죠. 세 개는 썰었겠죠. 아우 못 먹겠어요. 너무 쉬어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 예. 냉장고에 넣어. 이따가 식사하시고. 예예. 예, 예. 먹고 싶기도 해요. 예예. 예예. 오늘 인성라이드 할 거지 하고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인성라이드 할 거냐고. 안 합니다. 예.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카트라이더. 네. 내일 서버종료 그런 거예요? 내일 아마 이제 서버 종료인데. 예. 카트라이더의 추억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한 유저들 있겠죠. 바로 안 해줄게. 예. 바로 안 해줄게. 예.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오늘 글을 올렸었죠. 오늘 이제 벚꽃 어디가 지금 제일 핫한지 아직까지는 위쪽은 조금 예, 만개하지 않았어요. 예, 역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제대로 만개할 것 같습니다. 진짜 봄이 왔어요. 예. 여의도랑 서울 쪽에 벚꽃 볼 곳이 진짜 많아요. 나중에 한번 바이크 타고 라이딩하면서 여러분들 대리만족 제대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한번 가요. 주말에. 예. 아 같이 갈 여자가 없다. 맞죠. 벚꽃은 여자랑 가야죠. 안 되겠다. 벚꽃 보러 가실 코순이 전대 한번 가시죠. 콘텐츠 나왔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풀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만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바쁘셔서 생방송 못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채팅, 야 이런 방송이 이제 계속 자주 나오면 저에 대해서 오해할 것 같아요. 예, 약간 아 이 새끼 뭔가 외롭나? 이 새끼 왜 이러지 요즘? 여자 왜 이렇게 찾지? 예,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서. 예. 아니 아니 아니, 저 외로워서 찾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정말 외로웠다면 며칠 전에 그 예 대구 코순이 제가 잡았을 겁니다. 연락을 계속 이어갔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어떻게든지 만남을 가졌겠죠. 근데 제가 과감하게 또 차단을 했잖아요. 예. 방송만 보고 가야겠다. 예. 큰 결심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진짜 입장 바꿔서 BJ라고 했을 때 나는 오빠의 게스트 방송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히 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이제 계속 어필을 하는데 그 유혹을 예,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의 외모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보셨으면은 아마 정말 내가 정말 예상컨대 10중 8구는 예, 연락을 하고 지냈을지도 몰라요. 예, 깔끔하게 차단했습니다. 예. 어깨 차 맞노 모르겠어요. 30대 그리고 저는 30대라고 해도 꽤나 좀 진취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뭔가 소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곧 40인데 예 3년 남았죠. 3년 남았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제가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으로는 방송에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에 도움이 돼야 예 뭔가 연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 놔야 되거든요. 열심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만나더라도 방송에 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하게 보고 그러고 만나도록 해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 아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로 팬가에 고맙습니다. 우리
DLWLRMA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음 주로 좀 미뤄졌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게스트가 전혀 없이 그냥 15시간 방송하는 거는 뭐 하겠지만 한다면 하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앱으로 별풍선 충전 못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스토어로 다운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프리카 어플이 이게 원스토어로 옮겨갔기 때문에 되게 구버전이에요. 그 구글에 있는 버전은 되게 구버전이기 때문에 원스토어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어플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먹방 메뉴는요. 오늘의 먹방 메뉴는 예. 제가 등골과 간과 천엽을 5만 원어치 샀습니다. 예. 등골 간 천엽 먹방 가겠습니다. 이따가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다 못 드실 거예요. 다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오늘 먹방 메뉴 개극혐이라고. 오히려 좋아. 생식을 좋아하죠. 예. 희우는 뭐 조만간에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 무슨 충전기? 그 형 저품 충전기 사신다고 하셨죠? 그거 하나 사야겠다. 형님 멸치 칼국수가 맛있다는데 왜 광태당한 거냐고 묻는데요. 누가요? 누가? 나는 그런 채팅 못 봤는데? 면상이 똥투청이라는 사람이 와! 농심 멸치 칼국수 왜 이렇게 맛있냐 씨벌 이렇게 저다가 강퇴를 당했거든요. 그건 내가 강퇴한 거야. 예. 억으로 그랬으니까 강퇴 당해야죠. 이건 지능 문제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지능의 문제예요. 예. 아, 쪽지 왔어. 너한테. 두 글자 보내세요. 좆가라고. 예. 두 글자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세 글자. 알바노. 그렇습니다. 저 먹방을 좀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저 컨텐츠 경매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네. 드시겠습니까? 근데 지능보다는 눈치의 문제야. 네, 눈치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야 벌써 2시간 녹았다. 아니야 1시간 녹았는데? 1시간 방송한지 1시간 됐어요. 네, 방송한지 1시간 됐습니다. 좀 전에 천혜향 먹어놓고 천혜향 많이 못 먹었어요. 너무 쉬어서. 네. 태훈이 형 지금 컨텐츠 경매 풍 미리 싸도 돼요? 좋아요. 좋은데요? 네. 미리 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미리 쏘세요.
날프도 등골을 못 먹어봤을 거야. 징그럽게 생겼어요. 징그럽게 생겼는데 맛은 상당히 괜찮더라. 그러니까 맛이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식감으로 먹는 거죠. 식감으로 말이죠. 대본방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사실 토크온에서 대본방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유튜브 댓글에는 이게 뭐가 재밌냐, 가서 싸우고 욕하고 분열 일어나가지고 한 명 죽여놓고 그런 게 나는 보기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채널에서 지움 당했습니다. 지우기 들어갔어요. 예.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움 당했어요. 예.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 호르몬을 제가 추출해 내려고요. 예. 예, 원래 좀 이제 BJ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방송적으로, 예,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는 저도 몰루. 예. 자, 그리고 그 미리 쏘신다고 하셨던 분 지금 어디 가셨나요? 예, 전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미리 콘텐츠 경매에다가 할 그 투표할, 예, 풍선을 미리 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라지셨거든요. 예. 코트 오빠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요즘 약간 채팅창에 코순이 분들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코순이가 많이 늘어난 데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일단 헤어진 거, 이제 솔로가 됐다. 두 번째, 안경을 벗은 거. 예, 안경을 벗은 거. 세 번째, 예, 여자한테 막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닌가요? 그 여성분들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최근 들어 이렇게 보게 됐는지. 예. 아, 잘생겨서란 말은 진짜 너무 역겹네요, 제가 들어도.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진짠데. 근데 저는 코순이 분들에게 갖고 있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막상 찾으면은 숨어요. 예. 막상 뭐 이렇게 코순이랑 뭐, 예, 자 이제 게스트 방송 좀 하자, 나와라 하면은 다 숨어요. 전대할 때 숨고요. 예. 너무 샤이예요, 샤이.